누군가의 삶에서 새로운 시작은 때때로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시간을 보냈던 군 생활을 정리하고 정든 군복을 벗고 고향으로 돌아와 자연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인생 2막을 시작하는 한 남자의 시골살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가평에서 또박이 애견 글램핑을 운영하고 있는 김병수입니다. 군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향을 결정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고요. 소령으로 전역을 하는데 계급 정령이 있다 보니까 군 생활 한 24년 하고 이제 전역하게 됐습니다. 고향에 귀향하게 된 이유는 부모님이 아직 계시고 근데 아직 연세가 많다 보니까 농사는 힘드시고 부모님도 모시면서 고향에서 뭔가 일을 하고 싶어서 귀향하게 됐습니다. 귀향 후에 예전이랑 달라진 상황이 있으실까요? 어릴 적에는 워낙 깡촌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변에 보시는 것처럼 펜션 단지가 많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 분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고 아무래도 요즘에는 옛날 깡촌 시골이 아니라 약간 현대화된 건물이 많이 있는 시골이 됐습니다. 이렇게 애견 글램핑장을 운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최초에는 시작을 할 때는 일반 손님을 대상으로 한 글램핑을 운영하다가 1년 만에 애견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이 펜션이나 이 숙박업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이미 과잉되다 보니까 일반 손님 대상으로는 약간 좀 한계가 있다 싶어서 애견으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바꾸시고 나서는 어떠세요? 혹시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바뀌고 나서 뭐 수입 면에서는 확실히 더 낫습니다. 여기 지금 펜션이 엄청 건물이 규모가 큰 편인데요. 건축비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정확히 3년 전에 이제 건축을 했으니까 지금 현재 있는 위치는 원래 부모님 콩밭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다 보니까 농사 짓기 힘드셔갖고 주변에 이제 펜션도 많고 하니까 펜션 한번 해보니까 어떻겠냐 해서 글램핑을 이제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는 이제 땅이 있다 보니까 토지 구입비는 안 들었지만 기본적으로 토목공사를 하고 건축하고 그 다음에 이런 세팅하는 데 있어서 금액은 조금 많이 든 편입니다. 건축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으셨을까요? 직영 건축같이 물론 이제 맡겨서 하신 분이 있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건축을 전혀 모르니까 이쪽 분야를 전혀 모르니까 그냥 옆에서 이렇게 보기만 하고 아무래도 이제 주인 마음같이 건축이 안 됩니다. 왜냐면 계획된 일정이 있고 제가 오픈해야 될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 일정대로 공사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서 많이 답답함을 느꼈고 하루하루 늦춰질 때마다 인건비라든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거기서 약간 좀 속을 썩은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규모 좀 설명해 주세요. 딱 몇 평에 몇 동 운영하시나요? 현재 이 글램핑하고 펜션은 총 11개 운영하고 있고요. 부지 같은 경우는 처음엔 400평을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대략 한 1500평 정도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군 생활 하실 때 수입하고 지금하고 수입하고 어떠세요? 아무래도 군 생활 할 때 수입보다는 지금이 훨씬 많이 수입이 있지만 반면에 일과 시간 이후에 개인 시간이라든지 가족이랑 보내는 시간 그런 거는 좀 많이 없어진 편입니다. 운영을 해보시니 어떤 점이 힘들고 어떤 점은 좋고 이런 게 있으실까요? 주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생활 24년 하다 보니까 정해진 일과 시간에 정해진 일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좀 약간 틀이 박혀 있었는데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간적인 면에서 약간 좀 자유로운 게 있고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힘든 게 시설물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들다기보다는 주로 손님 응대하는 게 주로 좀 힘들었습니다. 진상손님? 없을 수는 없고요. 많으면은 뭐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겪고 적으면은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겪는 것 같습니다. 손님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글램핑이다 보니까 방음이 약합니다. 통상 이제 젊으신 분들 오시면은 이제 같이 술 먹고 하다 보면 이제 밤늦게까지 시끄럽게 이제 소음 발생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자제하기 위해서 제가 와서 좀 이렇게 몇 번 부탁을 드려도 자제가 안 되고 기억에 남는 손님은 뭐 기물파손이죠. 따지면 기물파손을 해놓고 본인은 전혀 안 그랬다. 원래 그랬다. 이제 이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런 분들 때문에 약간 좀 경찰까지 와서 중재를 했었는데 뭐 해결은 안 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귀향을 선택하셨는데 귀향의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부모님이 계시고 또 여기 친지분도 다 계시고 또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뭐 텃세 같은 경우 전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제 글램핑 운영하니까 아직은 뭐 이게 생계 유지나 뭐 수입 면에 있어서는 뭐 부담이 없지만 막상 일자리나 수입이 좀 확보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애초에 글램핑을 다섯 동에서 시작을 해서 지금 11개까지 이제 확장을 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장사를 더 잘 해야겠지만, 꾸준히 이게 장사가 된다고 하면 조금 더 확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뭐 뒤에는 아직 부지가 남아있어서 좀 더 확장을 하고 싶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여기 동네에서는 제가 40대 후반이지만 막내뻘다 보니까 한 여기서 2장 정도는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마을에 좀 뭔가 좀 기여 좀 하고 싶고, 그런 작은 뭐 목표가 있습니다. 시골에 와서 숙박업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요. 희망하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런 거는 미리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런 조언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펜션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땅을 구매해서 뭐 토목 건축해서 운영하신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여기 한 대부분의 절반은 다 임차를 해서 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 펜션을 하고 싶다 하면은 뭐 임차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면 좋겠고, 직접 내가 땅이 있는데 그걸 활용해서 하겠다, 아니면 땅을 구매해서 하겠다 하신 분들은 그런 토지 구매 비용부터 해서 건축비, 그래 이런 세팅하는 데 비용, 그런 걸 다 감안하셔서 좀 계획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왕이면은 펜션을 하시겠다고 하면은 기본적인 손님 응대라든가 이런 관리에 있어서 다른 펜션 아는 데 있으면은 한 달 정도는 일 해보고 전반적인 흐름을 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한테 누가 이렇게 좀 보고 내가 일 좀 해보면 거들면서 이렇게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받아주실 거예요? 저야 좋죠.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항상 뭐 일손이 많으면 좋은 거니까. 지금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청소 직원 두 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1동을 운영하다 보면은 저도 직접 청소를 하는 입장이고, 지금 직접 관리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은퇴하시고 부부 둘이서 펜션을 하겠다고 하시면은 건강, 그 다음에 체력 이런 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따졌을 때는 그냥 큰 돈 말고 간단히 용돈벌이 좀 하겠다고 하시면은 한 두세 돈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홍보 한마디. 뭐 홍보라기는 좀 쑥스러운데, 지금 저희 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횟수로 이제 4년차 만으로 3년 된 뭐 시설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애견 글램핑이지만은 카라반 세대는 또 일반 손님 대상으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견 관련된 분들도 오셔도 좋고, 아니면은 일반 손님들이 오셔도 좋은 곳이고,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니까 오셔서 좀 약간 시골에서 힐링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경기도 가평에서 자연과 사람, 그리고 반려견들이 함께하는 이 공간을 꾸미고 있는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용기,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나는 행복, 그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그리고 시골에서 머뭇고 살지 막막하셨던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더욱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